경기도 시각장애인 홈치대회 대회 추진위원장이신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평택시지회 박규원 지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청명하고 화창한 날씨에 우리 사람 중심 새로운 평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44회 신지팡이 행사 날 및 97주년 점자의 날 기념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또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국민은 10월 15일을 흰지팡이 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시각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의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네, 후속자 3차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및 제97주년 점자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촬영 경례.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적십자 회원님들, 그 다음에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님들, 그 다음에 수족로타리, 뭐 향문여성회 등 많은 단체가 지금 참여해서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우리 도와주신 이분들께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태훈 아까 대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흰지팡이는 세상과의 소통을 의미하고 그리고 자립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이 뜻을 잘 새겨서 앞으로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평택시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좋고 그다음에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회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서로가 신뢰와 협력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장애인분들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옳은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및 제97주년 점자의 날 기념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서 평택에 방문해 주신 우리 시각장애인분들 또 우리 후원인분들 또 사회복지사님들을 비롯한 또 우리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저희 평택시 의회도 시각장애인님들을 비롯한 장애인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및 97주년 점자의 날 기념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들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요. 여러분들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